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모듈화돼서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. 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정말 전력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몰했던 원전 산업은 AI 시대 도래와 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모습입니다.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두산그룹은요, 구조 조정과 미래를 대비한 신규 투자를 병행해서 400조 원대로 추산되는 SMR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물산, 한국수력원자력, 또 우리기술 등도 최근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반도체 조선에 이어서 SMR이 한국 경제를 끌어나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